이 힘들어서 처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방역 경험을 했고, 그 전에 의원하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을 그런 강좌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 민주주의나 우리 사회 이런 것들 흐름을 보면 사실은 중앙정치에 너무 이렇게 주목이 가 있어요. 중앙정치에 주목이 가 있다면 내가 사는 내 동네가 특별하신 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내 동네에 내 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하고 내가 지금 부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도 똑같은 정치인인가 보다 하는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 아니 특별히 잘하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모습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고 간다면 그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요, 저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그리고 동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 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바꿀 수 있고, 시민으로서 참여해서 바꿀 수 있고, 선출직으로 출마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정치개혁, 정치개혁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지방의원, 특히 구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제대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의 힘과 역할을 너무 지역에다만 주지 말고 저 중앙에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동네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 구청장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정치개혁이고 이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서 저도 굉장히 또 다른 에너지를 갖고 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고 또 지역 정치에 뭐 직접 뛰어들기 그리고 긴 아까 나오셨던 모든 단체장 일곱 분 전부 다 젊은 분들이지만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부상하셨던 분들이 한 4년 만에 이렇게 확 풀어내는 겁니다. 그분도 다 재선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관심 가지시고 지역에 한번 좀 지역 정치에도 뛰어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7살 때 그 우리 저 김성환 구청장님이나 또는 그 저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이런 분들 특강 들은 게 아주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고 저랑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셨잖아요. 사실 저희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런 토의나 강의 이런 게 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즘 이제 개헌 운동이 많은데 개헌 그러면 대통령을 중임하는 거, 뭐 이원직법 집정부제 하는 게 이 정도 수준 개헌을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개헌은 이 권력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다, 동네에 있다, 또는 지방자치에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개헌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치 개혁을 한다고 보면 그 큰 거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밑에서 국민들이 계속 조금씩 깨우치면서 이게 큰 개혁을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화두로 던졌던 이 자치단체장이 오늘 우리 저희 특강 주제가 거기다 보니까 뭘 했나 뭐 이런 걸 평가를 하면서 너무 잘한다 이런 게는 너무 잘한다 그러면 내년에 다음에 계속 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계속 그 사람이 계속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게 자치단체장이 계속 문제면 이게 문제면 그럼 그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건가 또는 중앙정부나 뭐 정부의 법률에다 맡길 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겸 해서 한 말씀씩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 인간도시 컨센서스가 다음에 이걸 이제 기획을 한다면 자치단체장만 부른 게 아니라 뭐 주민단체 또는 뭐 의회 분들도 모시는 게 좋겠다 또는 뭐 전문가를 모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고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저 노원구에서 오신
어느 분이 하실까요? 팀장님이 하실까요? 한번 네. 사실 저희는 저는 현장이라는 조직 속에 근무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일본의 행정과 비교해서 지금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미래 도시 계획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 아까 정지은 학생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들을 했어요. 저도 공직에 몸담고 오면서 봤을 때 뭐 쉽게 표현하면 비교를 한다면 직전에 서울시장님의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엄청난 예산과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현재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4년 동안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진을 해 오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 단체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일까 그런 사업일까 그리고 진정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이 일을 알고 있고 이 일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씩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도시의 방향은 진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져서 얼마만큼 해내느냐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하나하나가 정착된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그 자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거 받아볼 수 있나요? 혹시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유할 수가 있는지. 네, 저희 홈페이지에 그 강의한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강의에 대한 거는 다음 카페에 다 올려져 있고요. 다음 카페에 지금 다 올려서 우리 회원 등록을 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전체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체는 하나하나가 다 있습니다. 다 올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페 회원으로 보시면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들 앞에 감 얘기만 들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지향했었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도 여러 곳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